엑소옥티입니다. 어느 한 친일파분이 쓴 글을 봤습니다. 최근 일본의 대지진 상황, 전조 현상이라든지 지진 상황이 너무 걱정이 돼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 일본 제국이 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한국에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대일본 제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동일본 대지진이 9.1 대지진이 났습니다.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24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올해 2월 13일 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7.3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부상을 당했죠. 그러나 서쪽 미야기현에서 7.2의 강진이 3월 20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도 4월 18일 미야기현에서 5.8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미야기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24초에 9.1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흘러 보겠습니다. 과거로. 과거라고 했죠. 뭐, 전 뭐, 한 달 전 정도? 뭐, 지나 보시면은요. 이제 뉴질랜드에서 6.1의 지진이 났습니다. 뉴질랜드에서 6.1. 이때가 22일이죠. 2월 22일. 그리고 나서, 도시는 필리핀에도 지진이 났죠. 예, 이게 다그 바누아투의 그 라인이라든지, 이 남태평양, 결국은 브레고리 쪽입니다. 다이 보시면은, 피지라든지 바누아투 보이시죠? 파피아뉴기니 보시죠. 바누아투나 아니면은 이제 이 브레고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파피아뉴기니, 여기 바누아투, 피지 6.5, 뭐 계속 지금 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아마 보면은 아마가 아니라 이제 통가가 있습니다. 뭐쭉 보시면 뭐 바누아투 뭐 통가 여기 있죠. 4.8 계속해서 지금 나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볼건 이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지금 6.1 지진이 났습니다. 2월 22일 날. 그리고 쭉 올라가 보면은 3월 9일에 2011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3월 9일에 일본의 미야기현에서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일본 기상청에서 뭐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조심해라. 뭐 어떤 그 대지진의 전조 현상은 아니다. 그런 특별한 어떠한 경고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스페셜한 경고 메시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더군다나 이제 7월 23일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7.3의 강가 아까 그 뉴질랜드에서 6.1이 있었죠. 2월 22일. 그다음에 3월 9일이니까 15일 뒤입니다. 15일 뒤에 미야기현에서 지금 7.3의 지진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9.1이 아까 보여드렸죠?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7.3 이틀 뒤에 이제 9.1의 대지진이 여기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임 스케줄 항상 제가 타임 스케줄을 말씀드리죠. 타임 스케줄을 보면은 2011년 2월 22일 뉴질랜드 6.1 강진, 그러고 나서 15일 뒤에 일본 미야기현에서 또 저기 7.3의 강진이 있었죠. 3월 9일 날.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2010년 뒤인 2021년도, 2021년도에도 뉴질랜드에서 3월 5일 날 8.1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3월 4일 날 10시 50분에 7.3, 그리고 저기 3월 5일 날 새벽에 7.5, 그 다음에 다시 8.1을 찍은 겁니다. 7.4, 7.5, 8.1의 강진이 뉴질랜드에 있었어요. 3월 5일 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3월 20일 날 미야기의 그 7.2의 강진, 그 강진이 15일 뒤에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그 패럴라이프, 평행이론이랑 비슷하죠? 10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2월 22일 날 6.1의 강진, 보름 뒤에 3월 9일 날 미야기현에서 7.3의 강진 이후로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 또 10년 뒤에 뉴질랜드에서 3월 5일 날그 규모 8.1의 강진이 있었고, 또 보름 뒤에 미야기현에서 똑같이 보름 뒤입니다. 7.2의 강진. 똑같죠? 이게 일본이 지금 10년 전과 거의 유사.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호주의 100년 만에 홍수가 그 10년 전에 있었고, 또 올해도 그한달 전인가요? 그 100년 만에 홍수가 호주의 퀸즐랜드에서 또 있었고, 그 다음에 10년 전에 대만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있었고, 4월 27일 날, 2011년, 그리고 또 올해 4월 2일 날 대만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있었고요. 양쪽 다 많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저기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 심해어들, 지진어들이 많이 잡혔고, 4월 대만에서 잡히고 일본에서 잡히고, 뭐그 대양 오징어라든지 많이 잡혔죠. 류그노스카이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도 저기 그 뭐죠, 그 큐슈 사쿠라지마 가고시마현에서 류그노스카이 잡혔죠. 이런 식으로 역사는 반복되듯이 반복적으로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략을 했듯이 지진 역시 반복적으로 일본을 침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22일 뉴질랜드 6.1 강진 이후 보름 뒤에 3월 9일 일본 미야기현의 7.3,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 9.1, 3월 11일, 10년 뒤에 2021년 3월 5일 뉴질랜드 8.1, 보름 뒤, 역시 보름 뒤에, 역시 똑같이 미야기현 3월 20일 7.2. 그 다음에 오늘 4월 18일 5.8.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가 있죠? 이 이후에는, 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회개하시고, 현재 일본은 안타깝게도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이고, 그리고 공공의 적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일본 전체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일본의 정치인들, 악의 축, 공공의 적은 회개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석고대죄 한번 하시면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염수 드신다고 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염수 먹으면 바로 즉사의 즉사. 뭐 즉사라는 의미가 당장 죽는다는 의미겠어요. 그만큼 몸에 치명적이란 얘기죠. 과거에 노말이 원전에서 30년간 삼중수소 배출 축소 보고하고 믿음이 안 가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거짓을 행하는 거의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